2부 시작했습니다. 저희 김삼치 콜트시고요. 짧게 보도록 드리겠습니다. 드러머 신지용 씨. 베이시스트 박한열 씨. 색소포니스트 김동기 씨.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존경하는 멤버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는 전화하는 수고를 담당한 김참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좋은 멤버들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뮤지션한테는 굉장히 큰 복인데 제가 오늘 그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. 저희는 도크 피얼슨의 곡을 계속 연주하고 있고요. 첫 번째 곡으로는 New Girl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그랬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60년대 지어진 곡들의 거울이 들어가면 그 시대의 사람을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 시대의 곡 치고 아주 거친 거울이라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갖고. 다음 곡으로는 듀크 피어슨이 제일 연주를 같이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위대한 트럼펫터 도널드 버드의 연주 중에 하나 준비했어요. 위대한 트럼펫터긴 한데 오늘은 그 위대한 트럼펫터만큼 연주를 잘 주고 계신 테너 색소니스트 김동균입니다. 트렌트라는 곡을 연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투데어이라는 곡이고요. 다음 곡은 저희가 피아노 트리오로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랜트 그린의 I Don't Know It라는 음반에 들어있는 동명의 곡 I Don't Know It라는 곡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아이들 무언지 모르겠습니다. 이 곡이 원래 처음 써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느린 곡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. 이제 세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녹음을 하고 나니까 엄청 길게 된 거예요. 느리게 해보니까 15분 정도거든요. 느낌. 그래서 너무 길다. 왜냐면 LP에는 한 면에 들어가는 곡의 길이가 30분 조금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. 다른 곡도 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이걸 그래서 계속 녹음을 다시 했는데도 그 첫 번째 그 긴 버전의 느낌이 도저히 안 나와서 첫 번째 긴 곡을 실었다는 그런 유명한 있습니다. 저희도 그 느린 정신을 공부해서 이렇게 했고요.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멤버 소개 드리고 저희도 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테너 색소포니스트 김동규 씨입니다. 베이시스트 박한효 씨입니다. 드러머 신지용 씨입니다. 피아노 김찬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으로는 Child's Play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곡의 도입부는 우리가 익히 이제 뭐 종소리로 알고 있는 그런 루프로 시작을 하는데요. 집에 가시는 집에 평안에 가시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곡을 종소리로 시작해서 종소리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